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현재 많은 지자체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경북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상인과 시민이 생각하는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우 시사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요, 현재 우리 지역 전통시장 상황은 좀 어떤지,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전통시장의 문제라고 하면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손님이 감소했다는 게 가장 큰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문제점이라고 짚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 마트의 진출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시설 노후화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 경북도는 전통시장 구조와 실태를 분석해서 시장 지원 방안을 세우고 또 활성화 구조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경상북도 전통시장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 통계를 보면 문제점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시장 내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네, 전통 시장당 14.7대 이제 주차가 가능한 걸로 나타났고요. 주변의 주차 시설까지 모두 포함을 해도 시장당 약 60대 주차가 공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중 화장실 수는 90개, 또 소방용 용수 시설은 10개로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 우리 시장에 가보면 이렇게 쭉한 길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모로 보면은 상당히 큰 규모인데 소방 용수 시설이나 또 주차장 같은 경우에 많이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은 사람들이 접근하는 데좀 어려울 거라는 추측을 쉽게 해볼 수 있는 사실이죠. 네, 그렇네요. 우선 방금 언급해주신 주차장 부족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전통시장을 둘러보면 대부분 나이가 많고 어르신이고 또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아서 주차장을 늘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또 걸어서 도보로 가까우면 걸어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실제로 뭐 저도 그렇고 가까운 시장에는 장보러 갈때 차를 두고 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20대에서 50대에 달하는 그런 연령층들이 모두 자가용을 끌고 장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저는 주차장 수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전통시장 이용객의 연령대가 높은 편인데요. 경상북도 통계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60대 이상이 전체 28%로 가장 많았고요. 또 20대 이하가 30대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엄마 손을 붙잡고 전통시장에 많이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마도 보호자와 또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30대보다 20대 이하의 이용률이 많지 않나 싶어요. 네, 영주에 보면 제가 이제 영주 출신이라서 번개시장에 자주 다녔거든요. 근데 번개시장에 가보면 아이들이 엄마 손을 붙잡고 와서 떡볶이도 사 먹고 또 어묵, 뭐 오뎅 같은 것도 사 먹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딱 잡고 따라갔던 것처럼 일단 전통시장 이용객은 60대 이상이 가장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20대에서 50대에서 나타나는데요. 이들이 전통시장에 가려다가 발길을 돌리는 이유 중 하나가 주차 시설의 부족입니다. 네, 우리 대형마트에 가보면 카트를 끌고 자가용까지 편리하게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통시장은 조금 아쉽게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주차장까지 가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짐이 많을 때 자가용을 이용하면 더 편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주차 공간이 없어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30대, 40대, 50대 이용객들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저도 조금 이해를 하는 입장이고요. 또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 주차장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 공간 확보는 빠른 시간 내에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차 공간 부족도 뭐 전통시장 침체의 원인이 되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이 바로 대형마트잖아요. 이 대형마트가 재래시장을 압도하는 이유는 뭔지 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대형마트가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건 자본력의 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재래시장도 재래시장만의 매력이 있고
있고 또 고유의 역사와 또 문화가 녹여져 있는 곳이지만 대형마트가 등장한 이후에 소비자들의 발걸음은 대형마트로 향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재래시장을 압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 때문인데요. 재래시장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통업에서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영업의 효율이 매우 크게 늘어나잖아요. 네. 큰 규모를 이루면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산지에서 직송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마진이 없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물품을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대형마트의 경쟁력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물건을 직접 기획하고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PB 상품이라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게 그 니즈를 파악을 해서 자체 상품들을 구현해내고 있어서 소비자들은 나에게 맞춤형 상품인데 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대형마트에 가서 구매가 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서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서 돈을 절약할 수가 있는데요. 재래시장은 아무래도 대형마트에 비해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최근 디지털 전환 시대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마트에서 가장 크게 이용하고 있는 게 빅데이터라는 건데요. 제가 만약에 새벽에 구매를 하면 저의 그 데이터가 쌓이고 또 봄에 제가 만약 구입을 하면 이정호는 봄에 이런 물품을 구입을 하는구나 라고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게 돼서 대형마트 쇼핑몰이나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면 저에게 맞춤형으로 디지털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때쯤이면 이런 상품을 추천합니다. 이런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네. 이런 기술이 가장 크다고 손꼽히고 있는데 우리 그 데이터가 쌓여서 대형마트에서 구입할 때마다는 항상 이런 패턴을 분석당하는 대신 그 반면에 우리 아날로그를 고수하고 있는 영역이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통시장에는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현대화가 조금은 느린 상황이고요. 이미 상인들의 연령층이 60대가 또 넘어가고 한 사람당 또 1인 1점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뭐 디지털 전환에 따른 그런 학습들을 하러 가기에는 점포를 비우고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전통시장의 문제점들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경북도에서는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경북도는 2022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61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20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는데요. 이것은 서울, 경기도를 제치고 가장 많은 금액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돈은 이 예산으로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전통시장의 시설의 고도화, 또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서 힘쓸 예정인데요. 총 세 가지로 크게 나눠봤는데 하나씩 한번 짚어보자면 먼저 앞서 짚어봤던 아날로그 방식의 전통시장에서 또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포털 사이트에 설치된 경북도 전통시장 특별관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오더와 또 QR 간편 결제와 같은 디지털 시스템과 라이브 커머스 또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온라인 기획전과 특판전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디지털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전통시장 온라인 마케팅, 장보기 배송 서비스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전통시장 시설 고도화를 위해서 상권 르넥상스 사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경주와 안동, 문경에서 5년간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또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하는 사업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또 주차 환경 개선 사업으로 10곳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서울, 경기도에 이어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다는 건 저는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고요.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좀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효율성 있는 방안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특히나 화재로 큰 피해를 본 영덕시장에는 또 3년간 350억 원을 투입해서 최첨단 디지털 명품 시장으로 만들고 화재 안전시설을 개보수하고 노후된 전선을 다시 교체하는 등의 이런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고향시장 행복 어울림마당, 우수상품 전시회와 박람회, 그리고 행복 경영 매니저 운영하고 상인조직 및 상인 시장 상인의 역량 강화 사업,
또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는 이외에도 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가스 안전시설 지원과 소상공인 가스 사용시설 개선 시범 사업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추가적인 계획도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경북도는 전통시장과 메타버스를 접목을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올해 메타버스 정책관이라는 걸 신설을 하고 2월 24일 메타버스 경상북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을 활용해서 정부의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계획에 따라서 올해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이고요. 네.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전통시장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경북도의 활성화 방안 네 가지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방안들을 보고 또 시장 상인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상인들은 또 환영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노령층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장사만 하다가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정리하고 떠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디지털 시대가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토로하시는 분들도 좀 많았어요. 네. 제가 예천 이제 상설시장에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요. 그 상인의 분들께서도 사실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게 한 분만 참여해서는 안 되고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셔야지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고 또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마련이 되는데요. 네. 이것이 조금 어렵다고 어려움을 상인회 회장님께서 좀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온라인 자체에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고요. 실제로 지난해 전통시장 디지털 활성화를 위해서 경상북도 전통시장 특별관에서는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그 시청을 했고 또 매출이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는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네, 총 19개 시장에 27회에 걸쳐서 진행했으며 시청자 수는 19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이라 그런지 매출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비록 매출액이 높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화의 첫 걸음으로 이제 시장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는 상인들의 의견들 참 많았고요. 또 올해는 후기 댓글 달기와 상인 교육, 블로그와 같은 마케팅 홍보에 의지만 있다면 경상북도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참여하기가 힘든 만큼 경북도에서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현장 교육을 실시하거나 또 이렇게 상인들의 상업에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좀 더 적극적인 교육을 했으면 어떻지 하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렇다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활성화 방안이나 또 개선해야 할 점도 짚어주시죠. 네, 거리에서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요즘에는 어떤 쇼핑 경로를 많이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10명 중 8명 정도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전통시장은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결제 시스템의 미비함을 꼽아주셨어요. 아무래도 우리 전통시장에 가보면 요즘 지역 상품권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네. 다양한 지자체에서도 지역사랑 상품권을 너도나도 내어놓고 있고 또 5%에서 최대는 10%까지 특판 이벤트를 하면서 이렇게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꾀하고 있는데 사실 전통시장에 가보면 지류형 상품권은 쓰기 편하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상품권 이용은 조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고요. 또 두 번째는 카드 결제를 꺼리고 이제 현금을 받으려는 풍토가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이 가장 큰 불편함으로 꼽히면서 이런 결제 시스템이 만약에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이용을 할 그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결제 시스템을 빨리 하루빨리 좀 개선하고 이것들을 홍보한다면 충분히 이용 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10명 중 8명이 온라인 거래를 한다고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SNS를 통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그런 미디어 산업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쇼핑몰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그렇죠. 네, 저도 실제로 이제 SNS를 통해서 구입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비대면 쇼핑의 장점은 집 앞에 편리하게 배송 온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시장이나 점포에 직접 가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이제 대면하기가 조금 힘든데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이분들이 비대면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꼽기도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문제와 또 활성화한 방안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청년물 사업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물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기대와 달리 휴폐업이 속출하고 생존율도 저조한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정부가 2017년에 이제 청년몰을 개업을 했습니다. 네. 네, 청년 일자리 창출과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내걸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건데요. 우선 2021년 기준으로 전국 청년몰은 39군데입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내에 설치된 청년몰이 6곳으로 가장 많고, 예. 경북도 4곳으로 전국에서는 꽤 많은 편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청년물의 생존율을 살펴보면 5년간 청년물 입점 점포 중 폐업한 점포의 수가 29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엄청나네요. 네, 많죠. 5년간 평균 청년물 입점 가게의 생존율은 53%로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네. 수준입니다. 심지어 개업한 지 1년도 안 돼서 폐업한 점포도 있는데요. 2007년부터 2021년 9월까지 1년 안에 폐업한 가게의 수는 총 폐업 점포 293개 가운데 총 128곳으로 43%의 네.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입점 점포의 업종을 살펴보면 음식업이 가장 많았고요. 예. 아무래도 가장 접근성이 쉬울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공방, 도소매업, 서비스업이 차례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폐업하는 업종도 있지만 잘 돼서 확장 이전한 점포도 있었는데요. 이 네. 소식을 듣고는 굉장히 좀 반가웠어요. 상당히 규모가 커진 점포도 있더라고요. 예. 이런 점포는 92개로 지난 5년간 한13% 정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적지만 또 성공 사례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청년몰이 또 국가 사업인 만큼 그만큼 많은 예산이 또 투입이 됐을 것 같은데요. 정부의 지원금 현황도 짚어주시죠. 네, 정부는 청년몰 사업에 2016년에는 127억 5천만 원, 2017년에는 142억 5천만 원, 네. 2018년에는 157억 5천만 원, 2019년 37억 원을 보이면서 지원금만 총 464억 5천만 원이 투입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연도별로 차이점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제 사업 성과가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2018년까지는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을 하다가 2019년에는 37억 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줄었네요. 많이 줄었죠. 예. 네, 이렇게 성과가 보이지 않자 지원금을 수십억 원대로 낮춰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2019년부터 지원금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네. 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생존율이 저조한 이유는 뭔지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도시 청년의 전통시장 적응 문제나 또 창업 경험이 없어서 생긴 역량 문제도 볼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기존 시장 상인과의 마찰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청년몰에 대해서 전통시장 자체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도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예.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전통시장 이용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년몰이 입점한다고 하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해야 하는데 새로운 수요를 찾아내기란 참 네. 힘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몰이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는 어떤 게 네. 있을지, 네,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 이후로는 이제 전통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비대면 시대에서 대면까지 이 양면을 같이 이제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비대면은 더욱더 활성화되고, 그래서 전통시장도 그에 따라서 더잘 되는 곳은 더잘될 것이고, 안 예. 되는 곳은 더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너무 자명한 사실로 나타나 있는데요. 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또 네. 활동을 해야지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식이 바뀌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앞서 60대 이상의 이용객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20대에서 50대의 젊은 고객층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결제 시스템,
모바일 시스템 구축해야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적어도 결제할 때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우선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면 저부터도 방문하기가 조금 꺼려지는데 그런 걸 고려해서 상인회를 주축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까지 우리 지역 전통시장의 문제부터 활성화 방안까지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